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 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3대 스키장이라 할 수 있는 시몰 스키장에 와 있는데요. 시몰 스키장은 이제 4월 말이면 문을 닫고요. 이제 11월 초가 돼야 개장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오늘 날짜가 5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5월 중순에 밴쿠버 근교 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5월 중순 스키장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반팔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눈들이 조금 위에 흙이 덮여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스키장 부대 시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키장 부대 시설을 보고 계시고요. 또 산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들이 지금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산 쪽으로 제가 어떤 풍경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요 앞이 스키장을 운행하던 스키장 리프트라 그러죠. 산 꼭대기까지 눈이 있고, 눈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저희가 가끔 겨울철에 하는 스노슈잉이라 그러죠. 옆으로 스노슈잉은 요즘 지금도 하이킹을 하시는 분들이 하이킹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눈 속으로 가까이 가서 과연 5월 중순 시몰 스키장 모습 생생하게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스키를 타시는 분이네요. 예. 스키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 계시고, 공식적인 스키장은 지금 문을 다 닫았습니다. 예, 하늘은 정말 파랗게 구름과 함께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가끔 소개해드린 스노우슈잉을 할수 있는 코스 지금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키 타던 리프트 기계가 지금 운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예. 기계를 중심으로 눈이 약간만 녹아 있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눈 천국입니다. 예,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걸어가면서 이쪽, 예, 눈 모습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칸트리 스키 타시는 분이 스키 타는 걸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앞에 침엽수들이 쭉쭉 뻗은 모습들도 보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사방으로 시몰 스키장 모습 5월 중순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복장 보시면 반팔입니다. 지금 20도고요, 온도는. 그리고 밑에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구두를 신고 눈 속을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예, 이상 시모 스키장 모습 여러분들에게 5월 중순에 보여드렸습니다. 예, 평소에 스키를 많이 타는 다른 코스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걸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눈이 엄청 쌓여 있는데, 정말 적막감이 감돕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볼수 없고, 스키를 타는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예, 마찬가지로 리프트를 운행하는 건물이 보이는데요. 예, 스키 타는 사람은 전혀 없죠. 오른쪽에 공중 화장실이 보이고요. 예, 조금만 더 들어가서 풍경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구두를 신고 눈길을 걸으니 묘한 기분이네요. 예, 여기를 제가 오는 이유는
요 밑에서 보면 밴쿠버 시내와 전체 풍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 오른쪽에 스키 탈 수 있는 부대 시설인데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저 멀리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러분 보시면 희미하게나마 프레이즈 강이 흐르는 모습 볼 수 있고 밴쿠버 전체 모습을 멀리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스키장은 운행하고 있지 않지만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이 눈을 치우는 기계인데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기계 한 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지금 눈을 치우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더 재밌는 풍경으로 유튜브를 약간 색다르게 만들어줘서 항상 하나님만으로 삽니다. 예, 이상으로 눈치우는 모습 여러분에게 눈치우는 모습이 아니고 눈치우러 가는 기계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지금 눈을 치우러 계속해서 언덕 위로 가고 있는 모습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의 3대 스키장 중 하나인 시몰 스키장에서 5월 중순에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5월 15일인데요. 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참 이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올석의 일석오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좋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